서해의 그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술적 활동을 하지만 뜻을 새기면서 그때 그 뜻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쓸 수 있는 좋은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을 잘 새기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과감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쓰는 것이죠. 각을 딱 만든 다음에 뽑아주시고 세금변 지나치게 크지 않게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많이 변형이 있죠? 이렇게 쓰시고요. 입구자는 이렇게 마늘몸 모양으로 써주십니다. 여기서 위에서 써도 되고요. 저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를 약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 초두를 행서처럼 쓰기도 하고 아까 해칠 해자 같은 경우에 가로액을 하나 빼서 마치 중간에 흑토처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좀 짧은 듯 쓰시고 아주 두텁고 강하게 쓰고 이렇게도 쓰지만 여기에 점점점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들립자로 쓰기도 하고 사람인으로 쓰기도 하고 점 네 개로 쓰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필자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필수는 잘 보세요. 점부터 찍고요. 이것부터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점을 찍고요. 점은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에 이쪽 점을 찍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요. 떼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